오늘은 자이슈얼러를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자이슈얼러가 나오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서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80-90%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는 게 다시 말해서입니다. 그런 표현은 중국어로는 예지우스슈어입니다. 자이슈얼러 라고 말할 때는 그리고 게다가 라고 해석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오늘은 이 자이슈얼러를 드라마 예문 6개로 공부해 볼 텐데요. 영상 순서는 원본으로 두 번씩 보고 해석하고 자막 있는 영상으로 두 번씩 보고 6개를 다 공부한 후에는 각각 6번씩 반복해서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외우기 부분은 되도록이면 0.75배속으로 느리게 한 후에 커다란 소리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부분에 몇 분서부터 외우기 영상이 시작하는지 기록해 두었으니까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screenjunggeo.com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HSK 6급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 하루, 뉴스 하루 번갈아서 회화 수업을 하는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关叔叔，他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他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 他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 되는 사람과 장인의 사이가 안 좋아서 설득하러 온 겁니다. 관씨 아저씨, 그녀는 마음속으로 줄곧 당신의 두 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두 분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어느 딸이 자기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 딸이 있겠습니까? 关叔叔，他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他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 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呀？ 이 세상에 좋은 아가씨가 그렇게 많은데 招惹는 건드리다, 일반적으로는 화나게 하다, 거슬리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느냐. 네, 이거 요니 漂亮아. 어느 아가씨가 너만큼 예쁘냐. 네가 제일 예쁘지. 不烦你, 烦谁야. 네가 제일 예쁜데 널 안 따라다니면 누굴 따라다니겠냐. 再说了, 这是爱情. 게다가 이거는 사랑이다. 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 这是爱情。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这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
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呀？ 너 그냥 이렇게 계속 제 피해 다닐 거야? 이거반의 동시에 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 같은 반 친구인데 抬头不见低头见 관용어지요? 머리를 들었을 때 안 보이면 고개를 숙이면 보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늘 본다라는 뜻이죠. 어차피 늘 보는 사이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냐? 再说了，我觉得你这样不好。 게다가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 我也知道，我这样不好。 나도 알아. 내가 이러는 거 안 좋다는 거. 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는 남자친구로서는 싫어 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그냥 친구로 지낼 수도 없게 되잖아. 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 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 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去吗？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 북경병원의 좋은 자리로 한 명 딱 뽑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결혼할 여자가 여기 있어서 안 간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这次的机会有多么难得 이번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드문 건지 알고 있냐. 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 병원에서도 자네를 굉장히 좋게 봐서 자네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去吗？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나？ 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去吗？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去吗？ 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 분명히 데이트가 있어서 옷을 사는 것 같은데 친구가 딴소리를 하는 거죠. 我明天呀 有一个重要的面试，나 내일 굉장히 중요한 면접이 있어. 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啊？ 어느 변태 회사가 토요일날 면접을 하냐？ 再说了，我们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 게다가 우리는 내일 6급 시험 끝나고 나면 4급, 6급 뭐 이런 영어 시험들인 거죠. 6급 시험 끝나고 나면 11시도 넘는데 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再说了。 现在正是你妈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再说了，现在正是你妈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 엄마가 사고 나서 수술한 것을 외국에서 유학하는 딸한테 안 알린 상황입니다. 너희 아빠가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돌아올까봐 여서였어. 再说了，现在正是你妈需要用钱的时候，
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게다가지금은너희엄마한테돈들어가는땐데너왕복그비행기표사려면얼마나돈이들겠냐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说吧现在正是你妈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说吧现在正是你妈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关叔叔这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这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这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这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这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关叔叔这心里一直放不下你们再说了哪个女儿不希望自己婚礼的时候父亲在场啊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这世界上好女孩这么多我没招你没惹你你干嘛烦我呢哪个有你漂亮不烦你烦谁再说了这是爱情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你就打算这么一直躲着人家啊一个班同学抬头不见低头见你怎么躲呀你再说我觉得你这样不好我也知道我这样不好可是万一要是说了就当不成朋友了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儿去吗
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儿去吗？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儿去吗？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儿去吗？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儿去吗？这次的机会有多么的难得，院里也非常看好你才会送你去的。再说了，你可以带着他一块儿去吗？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我明天啊有一个重要的面试。哪个变态公司周六面试呀？再说了，我明天参加完六级考试都11点过了。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别说了，现在正是你爸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别说了，现在正是你爸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别说了，现在正是你爸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别说了，现在正是你爸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别说了，现在正是你爸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你爸不让告诉你，就是怕你往回跑。别说了，现在正是你爸需要用钱的时候。你这来回的机票得花多少钱呢？